할렐루야. 아, 정말 날씨가 오늘 너무너무 따뜻한 날씨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추웠는데 이 놀라웠게도 여기 내려오니까요 이 땀이 막 납니다. 제가 인천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위해서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메뉴를 보니까요, 이야, 메뉴판을 보는 것처럼 세상에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헤아려 보니까 강사가 찬양하는 분까지 3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2박 3일 동안 목사님이 욕심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메뉴만 다 먹으면은 여러분 배가 터지도록 영양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 앉아서 온 느낌이 막 음식점에 앉아서 배가 오늘 터지도록 2박 3일만 되면 1년 내내 하고도 영양분 보충하고도 코로나가 아니라 코비드가 뭐 다 와도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을 제가 저희들이 인천에 그쪽에 유명한 갈멜산 기도원이 있고 또 조금 제가 가면은 오산리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도원들 문 다 닫았습니다. 다들한테. 그 가보면은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가면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 여러분, 저는 이 강주 안디옥 교회가 나는 기도원처럼 자꾸 느껴져요. 교회도 정말 훌륭한 앞전에 3천 명이나 모이는 저 옛날 그림을 사진을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과 같은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같은 평일 날에 이만큼 모인 거는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모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 모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연초에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애국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귀한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하늘에서 나라가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물질과 자녀와 가정과 사업의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이 집회를 하면 저도 고신척에서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저희 아버지가 세운 교회에서 이렇게 판자교회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부흥회를 하면은 여호수아 본 서군대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고지적인 여호수아 본받아 나가세요 할 때 얼마나 부산 3일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이 여기 있나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우리 그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연초가 되면은요 그런 집회를 일주일 월요일 저녁부터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아침까지 합니다. 이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불이 붙고 산마다 교회마다 부흥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루었는데 그나마도 여기 이렇게 모이신 거요. 낮에 뭐 직장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다 하는데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엊그제 이 제목을 이를 받아가지고 박원영 목사님이 보내줘서 받았는데 어제 그저께 역사 왜곡이라고 월요일날 저기 토요일날 받고 저는 역사가가 아닌데 이 목사님이 방금도 제 마음을 아시는지 그냥 간정식으로 나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셔서 또 40분 해놨는데 어우 저한테 이렇게 40분이나 여기 와서 보니까 40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40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25분을 줄여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훌륭한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25분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목회자들 우리 기도회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 아주 훌륭한 분이신 우리나라 전국 각처에서 이렇게 다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위주로 제가 뭐 역사가도 아니고 역사를 하면은 뭐 정사가 있고 비사가 있고 뭐
또 이렇게 민간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또 한국사의 왜곡이 잘못된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역사의 잘못된 역사, 왜곡된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 교계의 잘못된 역사도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로 하나님이 흘러내려오는 역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뭐 역사가도 아니고 지식도 없고 이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정체를 하나님의 역사관에서 딱 교회 역사관, 기독교 역사관, 나라에 대한 역사관을 짧은 시간에 딱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헤겔의 정반합이라고 하는 어느 신학교든지 어느 대학교든지 가면은 다 하시는 대로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반이 이제 또 합쳐져 가지고 합이 생겨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게 이제 진화론, 진화론의 그 역사관입니다. 점점 좋아진다는 것이죠. 공산주의의 유물론, 유토피아, 이 무신론, 유물론 사상. 이게 바로 진화론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세계 점점 유토피아의 좋은 세상이 된다. 또 동양적으로는 이 역사관이 음향, 오행설, 또 유교적인 역사관은 순환 역사, 돈다는 것입니다. 육갑자, 60 되면은 그다음부터 귀신 나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끝난다는 겁니다. 그건 또 돌고 돌고 그렇게 하고 불교도 윤회 사상으로 돈다는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삼계 육도라고 이 지옥도가 있고 그다음에 아기도 그다음에 축생도 그다음에 뭐 또 이 또 뭡니까? 저 이제 그 이 뭐 수라도 그다음에 인간도 뭐 그다음에 천신도 이렇게 해서 이 계속 억금년을 통해서 수없이 사람이 짐승이 됐다가 아기가 됐다가 또 이렇게 지옥으로도 갔다가 돈다 돈다는 겁니다. 이 힌두교 불교 사상에서는 윤회 사상 도교 태극도도 뭐 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이 역사관이 직선 역사입니다. 직선 쭉 직선으로 갔다가 처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창세기가 있으면 요한과 계시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심판으로 딱 끝나고 천지가 다 온데간데 없어지더라. 할렐루야. 끝과 심판이 반드시 있는 직선사관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15 역사를 시대별로 이 창조 시대, 그 다음에 뭐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또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왕정 시대 해가지고 또 포로 귀환 시대, 뭐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 암흑 시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시대, 성령 시대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15 시대를 해가지고 끝나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도 역사를 계시를 역사로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 문학도 있지만은 시문학도 있지만은 전부 보면은 역사를 꿰뚫어서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대 제국 같은 거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축을 가지고 역사를 쭉 해가지고 기록해 나간 것이 요한계시록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히스 그의 역사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의 역사 그 다음에 오신 후에 아노 도미네, AD, 기원 후 이렇게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는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히스토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 역사는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했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로 모든 성경의 썬바 자기에 대해서 성경 모든 역사관 직선관 시작과 끝은 알파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분이 왕으로 황제 위에 왕으로 왕중왕으로 지금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스리시고 끝내게끔 되어 있다. 상불로 마지막 심판하게 되어 있다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왕 중에 왕이다.
황제도 나 무릎 꿇어라. 내가 주인이다. 창조자다. 자, 이것으로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대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진행을 시키는데, 이것을 역사를 왜곡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럽니다. 정사, 즉 정치적인 왕으로 조직을 가지고 허감의 세력, 공중 권세 잡고 우리를 지금 꼭두가시 노릇 하도록 우리 영의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세력이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쟁투, 투쟁의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너와 너의 여자의,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게 원복음, 제일 첫 복음, 앞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이 시작돼가지고 계속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이 투쟁의 역사,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이 여자의 뱀의 후손, 적그리스도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싸움, 그 밑에 있는 우리와 우리 백성들과 그를 따르는 마귀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력, 두 가지의 큰 싸움이다. 배후에 그 싸움이 있는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적그리스도를 왕을 따르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왕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만이 중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예, 중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이 쟁투하는, 투쟁하는 전쟁터에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느끼고 온 줄로 믿습니다. 영이 열린 사람은 반드시 충성을 하게 되어 있거나, 이야, 저놈 때려잡아라, 죽이라, 저놈 안 돼, 저놈을 죽여야 이게 된다 하고 분노하도록 딱 되어 있어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박용호 목사님이, 제가 저보고 참, 뭐, 우리 전국으로 이제 전국부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막 보내주셔. 안 보면은 막 목사님 뭐 저한테 화를 내요. 막 보내주셔. 지난주 걸 보니까 목사님 화가 막 이렇게 났어요. 뭐 웃으신 분은 다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지난 그 수요일 날, 이야, 설교, 새벽 기도 막 설교를 했는데 막, 야, 이, 뭐라, 이 새끼들아, 이 자식들아.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닌데. 야, 목사님 쉬해졌다. 어이, 저러다가 나중에 또 잡혀가는 거 아닌가. 아주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주 쉬게 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또 우리 노성현 또 TV에서도 막 올려가지고 막, 아, 그냥 굉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욕자라고 남쪽에서 제일 강한 분이 우리 박영훈 목사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아니, 뭐, 확실해요. 아, 짱돌 들고 막, 나는 죽겠다! 이번에, 기도에, 나라 이한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올라갈 거야! 이봉규, 뭐, 다 나갈 거야! 뭐, 다 그랬어요. 이봉규하고 또 김문수, 뭐, 방송 다 간대요. 또 저기 신의 한수도 가고. 이야, 또 짱돌 들고 또 올라오신대요. 와, 무서우셔. 그 다음에 저 위에 무서운 사람은 욕자라고, 예? 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하고, 그래서 저는 이 두 분 목사님을 막 붙여드리려고 제가 엄청 애를 썼습니다, 사실은. 예? 찾아도 가고. 그래갖고 한 50분 그렇게 또 하셨어요. 예, 대화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 역사를 왜곡을 시키느냐.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하는데, 충성을 하는데, 우리 보고 탁고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거구로 말아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완전히 거구 새끼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서 나라 망치 먹느라 코너에 꽉 몰렸습니다. 뭐 말만 하면은 거구래. 그러면서 나라 그냥 말아먹는 아주 나쁜 놈으로. 이 자익 교계가 있고, 교계 안에도 자익이 있고요. 또 자편향 자익의 정치가들도 있습니다. 꼭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고요. 역사에도 꼭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 교계 자익이 무서워요.
뭐 평화, 평등, 나눔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염소도 갖다 줘야 된다. 뭐 병원도 지어줘야 된다. 뭐 또 뭐 학교도 지어줘야 된다. 컴퓨터도 보내야 된다. 생명 나눔, 뭐 공동체를 만든다나 어쩐다나. 그 있잖아요. 그 통일부 장관하고 그것도 있죠. 해가지고 뭐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엄청 우리 뭐 이 보수 유튜버는 그 욕하는 거 있습니다. 도대체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속이 상해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그 다음에 정치에도 요 평화, 평등, 나눔, 이야 심부름한다, 달래기 다 막 뭐 핵무기를 터뜨려도 예? 뭐 이 ICBM 이런 것들을 막 어제 엊그제만 해도 그래도 아무 말은 안 합니다. 달래고 참고 계속 나눠야 된다. 도로 닦아줘야 된다. 철도 놔줘야 된다. 뭐 그리고 심부름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열심히 뭐라고 그래요? 이거 빤다 그러나 빨대 꼽는다 그러나 어떻게 뭐 소대가리 그래도 아멘 아멘 뭐 그래. 여러분 이게 이 정치 좌파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성경을 보고 성령 받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한때는 북쪽에다가 뭐 대학교 저 김일성 대학 지어준다고 또 이 컴퓨터 갖다 준다고 옥 아무 목사하고 과학 아무 목사님하고 해가지고요 백돌 그 헌금하고 그래갖고 그 갖다 준 게 컴퓨터를 그 수백 대를 갖다 줬어요. 그게 해커 부대를 만들었는데 세계의 인류 해커 부대가 돼가지고요 지금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그 갖다 준 거 600억 불인가요? 그 갖다 준 그것이 전부 핵무기로 바꾸져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랑, 평화, 뭐 나눔 이게 이거를 뭔가 좀, 야, 사랑 많은 것 같고 평화, 평등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속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으면. 역사에 이걸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민수기 22장에 보면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와 마지막 40년을 다 지나와서 딱 그 입구에서 저도 거기 모압 평지에 서 보니까요 파란 그 여리고가 딱 보여요. 물이 촥촥촥 흐르면서 푸른 사막에는요 풀이 없어요. 푸른 색깔이 잘 없어요. 그랬더니 그걸 쳐다보면서 요단강 저편 맞은편에 모압 평지에 서서 이제 다 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눈앞에 모압 평지에 서가지고 그때 입구에 서서 예 서 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 쭉 길게 민수기 있어 끄트머리에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많이 써져 있을까 쓸데없는 말을 넣어놨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정말 가나안 땅 또 기독교 입국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선진 국가 세계 G2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통일 한국을 이루고 이렇게 이제 할 딱 입구에 이걸 막아서는 겁니다. 막아서는 세력이 있는데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 이 모압의 고 옆에 모압 땅에 있는 발람 선지 발락 왕과 이 복술자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하고 그러니까 정치자하고 이 종교 대표하고 딱 손을 잡고 만나가지고 저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를 퍼부라 계속 저주를 퍼부라 세 번이나 돈을 또 주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만큼은요 하지 못하도록. 나귀가 타고 가던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그냥 왜 날 때리느냐 하면서 성경 전체에 동물이 입을 열어가 말한 것은 그것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주를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치가와 기독교 이 종교 지도자가 합쳐가지고요 항상 역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이 쭉 서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주를 퍼부라, 영혼을 마비시켜 버리라, 하나님의 축복권을 다 망가뜨리려 버리라 하고 그 다음에 25장에 뭐가 또 써져 있느냐? 이 역사를 왜곡시키는데요. 모압 여인
또 모압 왕 말고 이제 모압 여인들이 섹시하게 말이죠. 드릴라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 남자들 그동안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저분해요. 근데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 화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가 춤을 추면서 음식을 쫙 해놓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 신에게다가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세벨처럼. 예, 절을 하라고. 음식 초청하고 춤추고 부드러운 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 손을 내밀면서 막 뭐 허벅지도 보이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홀가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민계에. 여러분 그 말씀 다 있어요 거기. 그래서 발볼에 부속되었다, 가담되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세 번역에는 가담했다, 부속되었다, 아주 완전히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혼합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음행작전으로 해가지고 앞전에는 발람 선지자가 영혼을 마비시키고 이번에는 육체, 정신을 마비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마지막 하는 짓거리입니다. 먹고 신에 절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족장 두령 한 사람이 걸려들었어요. 그 사람이 시몰이라고 하는 두령 한 사람이 걸려들었어요. 그 사람하고 몰래 이 미디안 여인, 모압 여인 고섭이라는 아주 섹시하고 그런 여자하고 몰래 텐트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섹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연병을 코로나 19 뭐 이런 그 연병을 그냥 확 퍼지게 해가지고 2만 4천 명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2만 4천 명이. 그래서 인구가 줄어진 것이 그때 그것 때문에 고린도전서에도 그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광야에서 너희들이 인구가 줄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이즈 코로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번성해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어가는데 그때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가 분을 그냥 내가지고 이야 내가 때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창을 들고 가서 그 사람 둘 남자 여자가 아마 포개져 있는 것 같아. 내가 자세히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포개져 있는 누우 자고 있는 포개가지고 있는 창 한 번으로 탁 찔렀는데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한 번으로. 그게 이게 분노를 낸 거죠. 그때 여러분 11절에 보면은요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나의 노를 이스라엘에게 그치게 하였느니라. 나의 질투로 네가 질투를 해서 잘했다. 전멸할 것을 내가 너희 민족을 살려준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예? 13절에 보면은 너희 그 후손에게 금송아지 우상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 옛날에 장세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요. 그래서 그때 이 아론이 지금 아론의 손자가 이런 거 하고 아론 그때는 아론이 금을 불에 탁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뭐 나왔어요. 뭐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하나님의 질투 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 어떻게? 그런데 여기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손자가 제사장이 분노를 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뭐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회복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됩니다. 가만히 아유 뭐 문 예 달창이 돼가지고 그냥 달창 부르고 노래 부르고 거기 가서 끄뻑거리고 좋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예배 안 드렸다 된다 그러고 뭐 비대면 하는 게 사랑 이후 사랑 꼭 해야 된다 그러고 이야 여러분. 지난주 첫 신년 예배에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1순위 되는 이재명이가 그 교회를 출석했더라고. 야, 그 설교를 내가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몇 번 들어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우리 한국의 최대의 신학생들이 흠모하고 예? 뭐 목회 성공했다고. 이야 저는 그 설교를요 들어가 보고 참 내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 나쁜 대통령 후보를 앞에 앉혀놓고 야 회개해라 그 따위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아니 부부가 앉아 있으면은 아 그러면 조용히 만나자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에? 거짓말 입에 숨소리 외에는 전부 다 거짓말 하잖아. 아 그렇게 목사가 아유 빠는데요. 그것도 또 오냐. 아유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도 기가 막혀서요. 여러분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이게 우리 한국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고소비와 이 시머리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를 내야 됩니다. 분노를 내고요, 창을 들고, 이 레이지바처럼 나가서 3,000명을 내 이웃과 형제와 그 다음에 친구를 다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3,000명을 레이지바가.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 춤추고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를 내가 하나님이 잘했다고, 잘했다고. 예? 너 한 나의 질투를 네가 표현을 해줘서 고맙다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고. 목사에게 인정을 해줘서 제사장으로 인정해줬다 이거요. 할렐루야. 맞지요? 이 거룩한 분노를 내는 분이 바로 박용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박용호 목사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박용호 목사님을 한 2년째 됐는데요. 이야, 우리 박 목사님 진짜 제가 오늘도 저 천장을 쳐다보니까요. 예, 4층에서 저도 올라가 봤어요. 지붕이 다 내려앉았더라고. 예? 저거 봐, 저 지붕. 이야, 교인들이 3분의 2가 다 떠나고요. 제가 늘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를 자꾸 듣고 여기 성도님들 자꾸 얼굴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오면 꼭 형제 집에 온 것 같아. 예? 형님 집에 온 것 같아. 크으, 목사님, 힘내세요. 언제나 끝이 옵니다. 회복시켜주는 날이 올 것입니다. 너무 목사님 자꾸 이렇게 침체하시고 마세요. 와, 그런데 목사님 질기고 끈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아까 목사님, 박창신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70이 됐는데 뭐 은퇴할 생각도 안 하고 막, 와, 싸우려고 하는데 그냥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 봤을 때요, 남쪽에 베들레헴에 저 다윗이 14살 됐을 때 베들레헴 저 시골뜨기가 거기서 돌멩이 5개 들고 골리앗을 가지고 싸우자 하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하면서 그걸 던졌더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요 조약달 던졌는데 그 사람 여기 딱 맞아요. 여기 이게 구멍이 나서 빵 뚫려버렸다니까. 그게 핵미사일이 된 거예요. 성령이 붙어버리니까. 목사님 그런 날이 옵니다. 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강주 지역에 20%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파 20% 있어요. 나라 사랑하고 애국자 우파 20%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 모압 여인 이렇게 음행 작전에 다 쏟아져 넘어갔는데요. 종합을 해서 보면은 첫째 우리나라의 제일 큰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그 동성애 차별 금지 LGBTQ Q도 뒤에 붙어 있는 게 있더라고. L은 다 알죠?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비섹슈얼.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Q는 퀘스천. 퀘스천은 아리까리 잘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Q는. 그러니까 그 나는 이 성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 그 다음 레즈비언, 게이, 비섹슈얼 이런 거. 이런 거를 합치고 동성애 차별 금지 뭐 이게 지금요. 이게 바로 이 고스비하고 예? 시머리하고 해가지고 이 도덕적으로 부패를 시켜버리고 교회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법. 이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전 세계 그거 하는 데는 교회들이 다 죽습니다. 이게 말세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싸워야 됩니다. 이 모압 미디안 여자가 음행으로 결국은 또 저 삼손도 눈을 빼버렸잖아요. 드릴라가. 그래갖고 다 죽었어요. 3,000명이 막 다 죽고 그랬잖아요. 나라가 그냥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가 정치가 하고 종교 연합체가 해가지고 돈을 주가면서 그러면서 거래하면서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이 미디안 모압 여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도 못 되게 하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도 못 되게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이 LGBT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 다음에 하나는 WCC 종교, WCC 음료 종교입니다. 음료 종교. 그게 WCC인데요. 이거는 바벨론 혼합 용공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차별금지부터 그냥 들어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전문가는 박영우 목사님이죠. 박영우 목사님. 박영우 목사님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요. 역사가 쫙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장자 교단이 제일 이 WCC에 우리 전 세계 WCC에 들어가 있는 제일 큰 교단이 어디냐? 바로 장로교 중에서도 이 통합측과 그다음에 기장측입니다. 기장측. 그다음에 감리교 뭐 성공회 순복음교회 순복음 그다음에 구세군 침례교 이렇게 여섯 교단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장로교 중에서는 올해 우리나라는 평양 38회 총회에 1938년에 산정현 교회에서 이 신사 참배를 가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일본 신도 그 귀신에게 절을 했어요. 안에 들어가서 흰 팬티 입고요. 참 뭐 목사들이 한강에 가가지고 전부 일본 신을 향해서 절을 다 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어요. 90%가 다 그랬습니다. 신사 참배했다고요. 이게 음행, 영적 음행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그러고 나서 유교가 오고 다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에, 이야, 이 1948년에 우리나라가 암스테르담 WCC 그 총회 때 우리나라가 거기 가입을 했어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장로교가 가입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 교단이 가입하는 가운데, 장로교 중에서는 합동통합측이 이렇게 큰 산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기장측하고. 그런데 그때 59년도에 이것 때문에 분열했습니다. 분열.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거기에 가입 안 하겠다. 이제 이런 교단이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이 합동측이 이번에 우리 박 목사님이 싸웠던 백스코 13년도 그때 부산에서 그 5천 명이 전 세계에서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할 때 우리 목사님하고 계란 들고 싸우고 난리를 이게 여러분 분노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거 싸워야 됩니다. 이게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아 이거 아니래. 괜찮대. 그 연합인데 일치하는 건데 뭐가 그 그러냐고 이번에 제가 자세히 저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자세히 봅니다. 보니까 이번에 총회에 106회 총회지요. 106회 총회를 자세히 보니까 그때 106회 총회에서 통합측에서 이 교회가 통합측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장자 교단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어머니 교단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더라고. 아니 옛날부터 우리가 알기로는 다 장자 교단 그랬는데 뭐 합동측이 장자 교단이네 뭐 통합측이 장자 교단이네 그 나눠졌지만은 WCC 때문에 나눠졌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뭐 교인 절반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 교단이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 장자 교단이고 어머니 교단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가지 하나는 우리는 연대는 하는데 연합은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목사님 총회장 되신 목사님도 이름이 여기 적혀 있던데 어쨌든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 딱 이거는 정실 부인 사라한테 이삭과 사라의 어머니 이삭의 어머니 사라한테 안 가고 여자 그래 부인이다 이거는 하갈한테 갔다 이스마엘 쪽으로 갔다 막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막 올렸습니다. 여러분 정실 부인 쪽으로 가야지 왜 하갈 쪽으로 갑니까? 아라비아 쪽으로 왜 갑니까? 언약과 약속의 축복이 있는 이삭의 정통으로 가야지. 하갈 사라의 본 어머니 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제가 그게 깨달아지는지요. 여러분 그 속에 우리 그래서 8천 부의 책을 만들어 가지고 다 나눠줬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연대는 하지만은 연합은 안 한다, 일치는 안 한다. 아니 여러분 가톨릭이 WCC가 연합이라는 뜻인데 뭘 연합 일치라는 건데 뭘 안 해요 안 하기는 에큐메니칼이 그런 건데 여러분 이거 여보 여러분 이 음행 혼합
예? 바알 신 섬기는 세계 종교 모든 것이 다 합쳐서 뭐 불교, 힌두교 다 모이라. 거기도 종교 군이 있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초원제를 하지를 않나. 아이고, 여러분, 하여간, 뭐,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 또 세 번째 싸우게 된 건 적그리스도 정치입니다. 적그리스도 정치. 자, 적그리스도 음료 종교 WCC가 있고요. 음료 종교가 있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 정치와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분노해야 됩니다. 자익 주사파. 이게 옷을 싹 갈아입고 나타나가지고 공산주의, 이를 문화 공산주의로 옷을 싹 갈아입었습니다. 아주 섹시하게, 아주 멋있게, 문화적으로. 옛날처럼 뭐, 부수자, 혁명하자, 죽이자, 이런 게 이제 끝내고 문화혁명 사상으로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옷을 바꿔입었는데요.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참 여러분이 이렇게 아까 구약에 그걸 맞춰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여러분 거기에 짐승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다 말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짐승들 뭐 곰이며 사자며 뭐 나오지요. 그거 다 짐승을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인데요. 한 짐승이 나오고 또 다른 짐승이 11절에 또 나와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아까 발락과 같은 정치. 그 다음에 짐승이고 또 한 짐승은 종교 지도자의 이 다른 한 어린 양이 또 나오는데 이것은 거짓 종교의 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이 합쳐가지고 앞으로 이 우리 이제 그 우리 교회들 역사를 왜곡시키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면은요, 음녀가 짐승을 딱 타고 났다네요. 아주 이제 짐승을 타고 음녀가 딱 앉아서 이 음녀의 그 술잔을 들고 그러면서 아주 자줏빛 옷을 입고 그냥 온갖 보석으로 장식을 해갖고 그 앉아있어요. 물 위에 앉아있어요. 물 위에 짐승을 타고 음녀가 앉아있다. 연합했다는 거죠. 연합했는데 이게 바벨론 종교, 로마 카톨릭을 바벨론 종교와 로마 카톨릭 정치가 연합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앞으로는 세계를 이 종교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세계를 바다 물 위에 있다는 것은 세계 물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 자, 그날이 여러분 이 뭐 우리가 이 시간 다 말을 못하지만은 오늘도 계속 이 백신 뭐요 통과하는 거 예? 그거 안 맞으면 못 들어가는 거 있죠? 계속 나오죠. 뭐, 마트도 못 들어가고, 뭐도 못 들어가.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대략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가 연합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앞으로 666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 자,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기근과 그 다음에 뭐요? 연병과 그 다음에 전쟁. 이 세 가지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마지막을 장식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은 바벨론 처소가 나오는데 거기는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 있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터인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와라.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와라 말이야. 나오라고. 예? 거기에 받을 재앙을 있으면 언젠가는 그 재앙을 받습니다. 휴거를 못 당하고 막 3년 반 동안에 거기에 환란 속으로 들어가든 예? 지옥을 들어가든 어쨌든 예? 재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때 이제 바벨론이 싹 그 음녀와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당하고 뭐야 딴딴딴 하면서 깨끗한 세마포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맞을 혼인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할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이 보이면서 이렇게 신부가 예비되었더라. 그건 누구예요? 우리가 정절을 지키고 이렇게 섞이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예? 이런 교회들만 휴거되고 이런 교회들만 성 바깥에 있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 바깥에서 이를 갈고 우는 사람이 있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참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안방으로 들어가는 신부, 준비된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된, 불을 밝힌.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은 다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인이라고 여러분 다 휴거 당하고 다 신부가 돼야 깨끗한 신부고 뭐 안으로 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시카 윤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잘 해석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전부 다 읽으라고 숙제를 해줬더만 지금 목사님이 저보고 하도 읽으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 몇 번 읽고 글을 좀 유튜브로 올리려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변형된 공산주의 적그리스도 결국은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마치즘, 문화테러리즘, 68혁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안토니오 그람시 이탈리아, 그 다음에 헝가리의 루카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마르쿠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문화마치즘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옷을 이 뭘로 주사파로 문화막 시즌보다도 주사파로 싹 옷을 갈아입고 그러면서 아주 평화 평등 사랑 나눔 이런 거 하면서 교회를 이 혼합 교회를 이 목사들을 전부 지금 마취를 시켜버려요. 그 좋다고 그걸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도 이 좌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면 어떻게 싸워야 될 사람이 분노를 내야 될 사람이 아 좋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냥 좋습니다 아멘 아멘 넥타이만 하나 줘도 좋다고 그냥 예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억압 주체가 있는데 성차별하고 인종차별하는 주체가 있는데 억압하고 사회를 못 살게 이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 존재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다음 자본주의 그다음 서구 문명 백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미동맹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 세력들이 이 문화 막시즘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전라도에 20%만 있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 민족의 전체 이 호남 그리고 광주 사람들이 거의 정치계에 문화계에 그리고 기독교 안에 여기 30%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18% 23% 정도 되는데 여기는 33% 35%가 됩니다. 그리고 정치계의 모든 것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교인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전라도 호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깨어만 나면은요, 깨어만 나면 20%만 딱 되면은요, 정말 내가 정치, 경제, 돈 뭐 이런 것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자유 우파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되겠다. 예? 이런 사람들이 20%만 되면 이 교회 다 차버려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우리나라가 확 변해버립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박용우 목사님이 장성으로 서 있는 거예요. 다윗으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요. 여러분 반드시 이 일이 성리되어지고 여기에서 모인 여러분들이 이 폭발력을 가지고 다윗의 물맷돌을 그냥 던지면서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이번 정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권이 변하게 있습니다. 이 왜곡된 것을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 선진 국가로 진입을 하고 G2로 가는 날이 오고 그 다음에 통일 한국이 오고 또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빛나고 놀라운 나라가 되어진 날이 속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